샬롬 바라크, 2022년 10월 17일 예심 찾기.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13절. 무화과가 맺히기 시작하고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 향기를 날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님이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또한 지금 내가 방클에서 힐캠 사역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있으니 이제는 너의 심령에서 새로운 향기를 토하 새로운 향기를 즉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너는 복음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즉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힐캠 사역을 통해서 저의 더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사역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침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 이 하루 동안에 별일 없이 감사한 하루를 지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하루속히 저의 말씀 앞에 올바르지 못한 저의 인격이, 저의 행위가, 저의 마음가짐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라크.